저도 26년간 검사 생활 해왔습니다만은 상식에 반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. 예. 그 기사는 그 부분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허위 경력은 아니고 그리고 그 수상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날조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회사의 운영과 부사장으로서 회사의 운영과 작품의 출품 그 아마 그 회사가 제자들하고 같이 했던 거로 기억이 되는데요. 그렇게 제가 들었는데요.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도 막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난 거에 대해서는 아마 좀 어느 정도는 제 처가 그 기자와의 대화에서 아마 그 결혼하기도 전에 오래된 일까지 이렇게 뒤지느냐 하는 차원에서 좀 억울함을 얘기를 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게 부적절한 거로 저는 보여지고 다만 YTN 보도처럼 그것이 허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. 수사 중이고요. 이거를 지금 공개하라고 하는 거는 저는 제가 볼 때 이건 억지입니다. 검찰에서 다 받고 이게 만약에 시세 조정의 공범의 혐의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은 제가 볼 때는 벌써 기소했습니다. 경선 때 아마 기소했을 것입니다.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까지 혐의가 확인이 안 된 거를 이 수년 동안의 이 계좌 거래 내용을 전부 공개하라고 하는 것은 그건 제가 볼 때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네. 그리고 이걸 가지고 또 다시 여론에 또 여론화를 시켜가지고 하자는 얘기인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선거를 치르는 입장에서 지금 이제까지 1년 반 동안 특수부 동원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나왔으면은 이제는 결정을 내려줘야지 아직도 뭐가 있는 것처럼 얼마 전에 보니까 무슨 그 저 제 처가 하던 그 저 전시 그 저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뭐 벌써 CEO가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종결을 하려고 그랬더니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찾아가가지고 아주 난리를 치는 바람에 처리를 안 하고 마치 무슨 의혹이 있는 것처럼 또 들고 있다고 하는데요. 예. 저는 이거는 명백히 선거 개입이라고 생각합니다. 윤석열 총장은 네가 양심적으로 한 그대로 가면 돼요. 사과는 무슨 사과야? 양심적으로 그대로 가면 돼. 가면 되고 그게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지금 이 나라 뒤집어야 돼. 그래서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이 천공 스승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. 살아오지 않았습니다, 여러분.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?